네, 황매기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종목 발굴해 봐야겠죠? 주식명과 MT&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아쉽게도 시장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황매기 종목들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난해 12월 2일에 주셨던 3기, 오늘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 초과 달성했고요. 수익 40%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좀 챙겨둬야겠죠? 전략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주셨던 엔캠은 어제부터 살펴봤었는데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10만 원을 뚫어냅니다. 이틀 만에 22%의 수익을 안겨줬네요. 이 종목도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현재 상승 중인데 목표가 한번더 높여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두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이렇게 전문가로서, 뭐, 오늘은 좀 축하한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황미끼 종목들이 좋은 이렇게 수익을 내드려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는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3기 자회사, 3기 EV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2차전지 셀에 그 들어가는, 그 보호하는 엔드플레이트라고 있어요. 그것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함으로써 이제 그게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방송 그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3기 AS에 들으면서 6천원까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6천원 찍었네요. 이렇게 이제 상승이라면서 장대 양봉 발산입니다. 단기 발산이니까 무조건 60% 이상 수익 실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2차전지에서 좋은 게 뭐냐면 장비 쪽이에요. 장비 쪽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소재 쪽에서는 얘가 탑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저점 매수가 탑이다. 22% 수익이 났는데요. 어제 10만 원은 제가 뭐 거의 따는 당상으로 간다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오버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다음 눌림에서 그 다음 단계, 한뭐 12만 원까지 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든든한 수익을 또한번 안겨준 황매기의 종목들 일단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눌림에서 다시 한번 기회 노려보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매기가 오늘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매끼매끼 황매기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포착된 종목은 대림비앤코입니다. 욕실 인테리어 업체로는 국내에서 1위 업체인데요. 요즘 또 인테리어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도 여성분이시니까. 요즘 이제 그 집에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의 파워가 상당히 세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주방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고급화가 되냐면 바로 욕실 쪽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욕실 인테리어 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방에서 욕실 인테리어 트렌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이제 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대선에 얼마 안 남겨놓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인맥 관련 종목들이 그냥 왔다 뭐 오르내림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앞으로 들고 나오는 대선 주자들의 정책 관련주를 봐야 돼요. 사실 인맥 관련주를 정책 관련주를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여권 그 후보가 얘기했던 말해서 이 대머리 치료제 그거 가지고 그와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그걸 이제 보험 적용한다고. 그러면 또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 다 거의 공통적으로 앞으로 집을 많이 짓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5년간 250만 원으로 짓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결국 그또 도시 이렇게 재개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혜자가 돼야 되겠죠. 이런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 시멘트 관련주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신여에가 배 올랐어요. 물론 성신여에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진 기업에서 인수한다 그런 모멘텀까지 이제 가세되면서 올랐는데 63배예요 PER이. 근데 이 지금 대림 비앤코는 PER이 얼마느냐? 지금 22배예요. PBR은 0.85배예요.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상승에서 박스권이거든요. 이것만 돌파하면 또 새로운 상승 채널을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하면 적절한 필요가 있겠다. 주봉을 보셔도 이게 이제 상승 전환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월봉을 보셔도 좀이 종목은 이제 뭐 3월 달까지는 계속 부상될 그런 이슈가
이슈로 부상할 그런 테마기도 하죠. 이랬던 좀 N자 파동이 이어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8,100원대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예, 목표가는 9,500원. 이 지난번에 꺾인 자리예요. 그래서 9,500원까지 보시고 손절은 7,000원 하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대림 비앤코를 오늘 추천해 주셨고요. 8,100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